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관광산업도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이에 관한 내용들 서혜근 해남군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광산업의 현황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특히 관광 분야의 어려움은 바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라남도 관광 분야의 피해 상황을 확인해 놓고 보니까 숙박업의 경우 시군 표본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약률이 약 60에서 90%까지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목포시의 경우 예약률이 전년보다 한 70%에서 90% 정도 감소됐고 순천과 여수도 60% 정도가 감소가 돼 있어요. 여행업의 경우도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1분기 기준에서 예약이 약 1,250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뭐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45억 정도 이런 피해액이 발생한 것이죠. 여수가 사실은 그동안에 관광객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 평균 방문객이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주요 시설에 대한 전년에 비해서 약 60%가 여수시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고 케이블카도 보니까 목포가 그동안 좀 특수를 내렸었는데 하루에 만 명 정도 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500명 정도 이렇게 탑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인데 여수도 약 600명 정도밖에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루에 종전에 한 만 명이 이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뚝 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해남에 있는 두리산 케이블카도 한 달에 약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관광버스가 올 수도 없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숙박업은 물론 음식점도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고요.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식자재가 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러한 식자재 위축은 결국은 우리 농어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까지도 있다 보니까 우리 전남 경제라든가 지역 경제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타격을 입은 건 알았지만 지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정부나 전남도 이렇게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부는 긴급 재난기금을 좀 전가구에 한번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이와 별도로 해서 관광 숙박업하고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좀 감면해주자. 또 거기에 교통유발 부담금도 좀 감면해주면 좋겠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임대료도 감면을 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방침을 내놓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도내에 있는 약 517개 관광업체 아주 지금 비수기로 돌아있고 지금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에게 홍보 마케팅 비용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근무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는 종사자가 5명 이상이면 약 350만 원 정도 그리고 1인에서 2인 정도 되면은 2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뭐 이런 또 홍보물 제작 이런까지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이나 숙박업소 소상공인한테 공공요금에 준하는 약 3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3개월을 지원을 했었고 택시 종사자에 대해서는 50만 원 정도 전라남도 네.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해남군의 경우는 또 더 앞서가는 그런 또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업과 숙박이라든가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해남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거기는 사업체가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50만 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해서 지역 경제 활력까지 이렇게 꾀하고 있는 것이죠. 지자체별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앞에 놓인 정도 일시적인 해결책이지 항구적인 해결책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시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일시적이나 단기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더욱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산업에 좀 피해 골이 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남이 6천만 관광객을 모집하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야심차게 출발을 사실 했었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이렇게 전부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 경제에도 좀 큰 차질이 생겼죠. 무안공항도 금년도에 약 1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노선 확대를 좀 했었어요. 국제선과 국내선을 확대를 해가지고 아주 이것도 출발을 과감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제주항공하고 해서 이것도 이제 국내선하고 잘 아시다시피 국제선 이제 운항이 중단되다든가 아주 어려운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관광 패턴도 이제 외국 관광에서 이제 국내 관광으로 지금 눈이 돌아와 있거든요. 그동안 전국적으로 어떤 또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좀 가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 같은 걸 전체적으로 규제를 좀 가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이 또 관광객이 급증, 이제 급감하는 이러한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학생들의 현장 교육, 학습, 이것도 교내로 이렇게 전환을 또 했더라고요. 또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대유치를 종전에는 우리 전남권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취소가 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행에 대한 풍속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7월에 이렇게 직장인 1023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름 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놓고 보니까 네. 그 답안 9% 정도가 올 여름은 휴가가 가고 나머지는 휴가를 가지 않겠다 이런 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 휴가를 갈 것이냐 그나마도 보니까 가족 단위의 어떤 캠핑 관광을 좀 가겠다. 실내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이용한 프로그램보다는 밀집된 공간이 좀 우리가 싫어하고 또 거기에 잘 지향하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실외로 이렇게 가는 체험 감상적인 그런 힐링 관광에 또 눈을 돌린 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집에 머무르는 관광을 또 선호하신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집에서 과거같이 뭐 휴가만 보낸 게 아니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끌어들인 거 있어. 밖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휴가 형태로 이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네. 앞마당에 텐트를 친다든가 네. 또 물놀이라든가 간이 수영장 시설을 앞마당에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을 그 앞마당 내에서 자기 시골 집이라면 시골 마당에서 이런 그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여행을 좀 즐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차박 뭐 이 부분도 이렇게 여사리 그 많은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비도 아마 지자체라든가 관광객을 맞이한 데 있어서는 차를 이용하는 숙박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변화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야영이 금지된 곳이라든가 침수가 위험한 곳이라든가 경사진 곳이라든가 하재 위험이 있을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피해서 숙박도 차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밀폐된 차 안에서 이렇게 불을 지핀다든가 과도한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당국 그리고 당국이 정부 모두 더 긴장하고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변화 양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앞서서 이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상 그 관광업 종사자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지금까지 것들은? 일시 방편적으로 사실은 지원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처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목소리입니다. 네. 전남도가 우선 관광업종 지원협의를 위한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각 시군에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라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좀 보고 느끼고 지원 회복책을 좀 강구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뭐 지방세 감면도 있고 관광기금 그 이용자 받았던 것을 상환을 유예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광업계에 종사했던 분들이 안정된 고용정책 하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생활에 종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이동 제한이 있기가 바쁘게 생활과 고용 안정이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지금 관광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용 대책 앞으로 장기적인 불황에 대비해서 관광 패턴의 변화에 대비해서 또 그리고 업종이 혹시 변경이 가는 그런 추세에 대비해서 이제라도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대비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즘에 휴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집에서 예. 텐트를 치고 또 뭐 욕조 시설을 설치해서 홈캉스를 즐긴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예. 아니면 또 비대면을 활용한 관광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좀 관광업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변하고 이 부분은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예. 패러다임 지금 변하고 있죠. 사실은 관광이 네. 우선 비대면으로 가족 단위로 대규모 어떤 단체 관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캠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렌터카를 이용하는 그러한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명성 있는 해수욕장에 집중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를 나타낼 수 있는 신호등 신호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전남 지역에서는 해수욕장 예약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예약을 해서 가는데 해남의 송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500명을 목표로 해요. 네. 그럼 온라인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해서 한 300명이 예약을 하고 현장에 와서 한 200명이 예약하는 것으로 하고 네. 이 예약자들은 시간대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빠지고 네. 또 오후 시간에 이용하시고 예. 뭐 이런 부분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변화 양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뛰어나서 뭐 예. K방역이다 이런 말도 생겨났잖아요. 예. 근데 여행을 하게 되면 뭐 유명한 장소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다든가 예. 밀집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안전이나 방역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숙박을 하더라도 요새는 대부분 가신 분들이 뭐 이렇게 투수 가는 치사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가지고 간다고 심하게는 뭐 TV까지 가지고 간다고 할 정도 되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불안하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K방역 대단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업계의 공통적인 그 의견이 국내 여행의 우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 확산으로 한 공포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관광객이 북적였던 그런 밀집 공간보다는 이제는 소규모 그리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밀폐되지 않은 야외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할 것이라는 그런 중론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비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스마트 관광이 이렇게 하드에 또 오르고 있지요. 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5월부터 이제 이달에 가볼 만한 추천 여행지를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비라든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100가지에 육박하는 그런 촘촘한 안전여행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수칙을. 그래서 관광업소별로 행선지별로 이렇게 세심하게 구분을 내서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면서 충분한 심신의 힐링을 깨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속도로에 가면은 비대면을 좀 해라. 그다음에 바다에 갔을 때는 뭐 타인과 두 팔 간격 정도로 벌려서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다녀라. 전통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달아보지 말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라. 이런 각가지 얘기가 있고 호텔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가면은 발열 체크 등에 충분히 이렇게 협조해라.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뭐 여행도 좋지만
건강을 지키면서 여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안전성 확보는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주문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예방활동을 일상화하면서 금년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잖아요. 예, 예. 제가 의원님께 좀 여쭤보자면 예, 예. 전남 맞춤형 관광 정책, 대책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남도가 뭐 그 지자체별로 전부 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8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로서는 보니까 영광 모래미 해수욕장, 뭐 해남 송호 해수욕장 그리고 이런 여섯 군데를 지정을 했고 낭도하고 소안도하고 대마도 이런 섬들을 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자연 그대로인 그런 장소인 것 같고 아담하고 또 한적한 그런 장소인 것 같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대부분 8월에 가보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그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장소 뭐 이런 장소가 이제 그 여행의 패턴이 변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소인데 이런 장소, 이런 청정지역, 이런 그린투어 생태관광의 모든 역량을 갖춘 데가 우리 전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태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동거리를 짧게 잡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역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인근 지역을 겨냥한 마케팅이 중요하다. 네. 경상권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라든가 전라북도하고 충청권을 겨냥하는 마케팅 이러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프 동행 펜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려견을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하려면 많은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프로그램도 반려견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약 66팀을 모집하는데 인터넷에 올려놓고 보니까 30분 만에 전부 신청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견을 같이 함께하는 인구가 우리가 천만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겨냥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해서 그 지역에 또 그 지역 테마에 맞는 이런 것을 쟁점화시켜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후 시대에 관광산업에 대한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신관광 키워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한적함 그 다음에 청정함, 거기에 건강함 이런 것들이 포함된 관광으로 이렇게 변화가 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이면서 질적인 어떤 투어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원이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가치와 느낌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성적 가치하고 기능적 가치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전달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해설사들을 또 관광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재교육이 좀 필요하겠죠. 네. 과거에는 해설사하고 관광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정보 제공자였다면은 이제는 감성 전달자로 이렇게 변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또 맞춰서 그동안 혼행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걸로 봐요. 혼자 하는 여행이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행업계는 현재 다인을 대상으로 혼행이 아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시설이 돼 있고 패턴이 돼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그런 상품을 찾아서 노력하는 그런 상황들이 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은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코로나19의 현재와 미래 예.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또 예. 좋은 그런 적응 예. 또 극복하는 예.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 서혜근 해남군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변화할 관광업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관광업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